전북 임실로 떠납니다. 둘은 산중 넓은 밭에 봄나물 캐러 갔다 오는 길. 저기 두릅다고 집에 왔어요. 집이요? 네. 집 앞 풍경이에요. 네, 이게 네. 집 앞 풍경이에요. 문 열면 이렇습니다. 고작 문 열었을 뿐인데 보이는 집 앞 풍경이 이렇답니다. 일하고 오면 와서 이게 풍경 딱 보면 힘들던 것도 싹 다 잊어버려요. 여기 이제 저희 집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에. 저기 농막이. 네, 농막 하나 두고 살고 있어요. 집 짓기 전 집자리에 급하게 올린 농막. 여기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뭐 그럴 게 없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짐 다 싣고 서울을 떠나왔답니다. 깨소금 냄새 폴폴 풍기는 살림살이. 결혼식하고 딱 두 달 만에 결행이었습니다. 결혼이 다섯 달 차, 귀농이 세 달 차. 이 집도 세 달 차. 아, 네. 두 달 있다가 내려온 거죠, 결혼하고. 요즘 요 컨테이너 색깔이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색깔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이제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색깔 선택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남편 좀 힘들게 하면서 같은 회색이어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그런 감성 있는 회색을 찾으려고 네, 그래서 요 다크그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컬러도 정했어요. 부부의 침실이 진회색 컨테이너라면 이곳은 그 감성으로 무장한 비장의 공간.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비닐하우스 안에 다이닝룸으로 꾸며놓은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옷장이에요. 네. 아, 옷장이 밖에 있어요? 네. 장롱은 이 자리가 제 자리인 줄 알고 왔을까요?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놀라시죠. 옷장이 이렇게 큰 옷장이 밖에 있다고. 도시 아파트만은 못해도 알뜰살뜰 채워넣은 신접살림. 하나, 성냥값 아파트에는 절대 없을 옵션이 옥정호 품은 농막하우스에는 있답니다. 이름하여 이름 있는 텃밭. 여기는 쌈채소 위주로 심어놨고요. 많이 자라서 이제 따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앞에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기억해. 구분을 못해요 제가. 아직은 덜 친한 사이, 통성명 필요한 친구들이죠. 이 물건은 어디 쓰는 건가요? 아직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택배도 시키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제작을 해갖고 만들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서툴긴 한데 그래서 더 귀여워요, 이 가구가. 저희 같잖아요, 그냥 약간 어리숙한데 그래도 알아서 필요한 거 만들어 쓰는 느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서툴러도 자급자족. 부부는 이렇게 서울 티를 벗는 중입니다. 이젠 어엿한 언덕 위 농막 하우스의 주인장들이니까요. 두릅은 부부의 첫 봄을 책임져주는 산중 선물. 두릅 향이 알싸하게 진해졌다는 건 봄이 깊어졌다는 뜻이랍니다. 두릅 데이트네. 두릅 데이트지. 꼭 이렇게 일 안 해도 일하다가도 여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막 뻥뻥 뚫리는 기분? 행운인 거죠. 이런 풍경 보면서 일도 하고 쉴 수도 있다는 게. 엽서에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풍경. 창문 밖 빌딩 숲만 보고 살던 시절에는 감히 꿈도 못 꿨던 이 비경이 사각 리인 같던 서울에서 둘을 끌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힘들고 찌들어 있다 보니까 더 멋있게 느껴졌나 봐요. 확 이렇게.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 걱정? 왜냐면은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살아보지도 않았지 않냐. 뭐 이렇게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서울에서도 똑같거든요, 사실. 뭐 경험을 해봤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만족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끝자락인 그들에게 농사일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것. 그렇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했답니다. 눈부신 청춘이 더 숨 죽기 전에 말이죠. 여기 내려와서는 더 재밌는 게 어쨌든 저희가 수확한 걸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맨날 사서 요리를 하다가. 덕분에 마트에서는 집어들기 망설여졌던 두릅을 장아찌로 담가 먹는 호사를 누리게 됐죠. 흔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호사 뒤에는 피할 수 없는 노동의 현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중에서 퇴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후에는 밭으로 출근했습니다. 이게 애호박이래요. 아, 흔들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 좋다, 좋다. 어, 알았어. 소꿉장난 같아도 이 모종 심겠다고 이 땅을 얼마나 갈았는지 모릅니다. 아, 근데 땅을 파니까 냄새가 나요. 네, 이거 저희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퇴비를 뿌려놔가지고 이게 가축 똥오줌이어가지고 냄새가 좀 심한데 저희 벌써 익숙해졌어요. 약간 그 다크초코로 만든 초코우유 냄새 같기도 해요. 초코우유요? 네, 계속 맡다 보니까. 냄새 지독한데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그냥 응가 냄새 이렇게 느껴졌는데 계속 맡다 보니까 이 친구 덕에 또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작물이. 고마운 거죠. 거름 냄새가 초코우유 냄새처럼 느껴진다는 이 새싹 농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 보기에는 제풀에 지치겠지 걱정 늘어진대도 부부는 서울 떠나오며 굳은 맹세를 했답니다. 뽀글이 파면 안 한다. 두 개요. 뽀글이 파면 안 한다. 목배바지 안 입는다. 남편도 얘기해 봐. 저는 그 내려올 때 같이 얘기한 건데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 말자. 그게 결심이었어요. 절대로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직 올라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내려오고서.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월급 하나 바라보며 밀려 밀려 버텨내는 것이 진짜 사는 재미의 전부인지, 그렇게 살아보셨던 분들은 행복하셨는지 세상 향해 묻고 싶었답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겠소. 하루에 딱 두 번 얼굴 마주치며 속 끓이던 날 많았던 서울살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한 끼 해서 먹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하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일이 더 어려운 여기에서는 한상 차리는 일이 제일 쉬운 일. 어요 아버님? 아이고 많이 차렸네. 맛있겠다 야. 전을 한번 먹을까? 전 모르겠어. 맛있어. 오늘 초대 손님은 의진 씨의 아버지 희석 씨. 괜찮다. 향도 나고. 괜찮아? 서울에 있을 때는 대부분 식탁 안에 보면 반찬들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뭐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든 다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초록색으로 변했죠.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빨간 불에 서 있었다가 이제 파란 불이 들어선 느낌이. 그러니까. 빨간 불에 서서 종종되던 그들 마음에 불 지핀 건 아버지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살아보고 서울도 살아봤는데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 데서 꽉 철장같이 이렇게 갇혀서 사느냐는 얘기죠. 항상 그 돈에 얽매이지 말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인데 얽매이지 말고 자기 생활을 좀 즐기며 살았으면 해요. 아버지는 부부 시골살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올라가. 아이고 잘 올라갔네. 엄마, 엄마 봐. 엄마 그림 그릴까? 유기견이었던 쿠모까지 세 식구. 미술을 전공했던 의진 씨는 그림 하나 마음 편히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죠.
저희도 그런 잿빛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뭔가 거기서 뭔가 대단한 거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바쁘게만 살아가잖아요. 쉴 틈 없이 자연 볼 시간도 없이. 왜 정답은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답을 써내려 갈 리는 나인데 말이죠. 시골에 내려오게 되면은 좀 서툴러도 다 저희 거라고 느껴지고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생기면 다 저희 거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다 하기 싫은 남의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실적인 게 더 가미가 돼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꿈꾸던 리틀 포레스트는 이룬 것 같아요. 떠나온 이후 웃지 않은 날 없었다는 두 사람. 여기는 의진 씨와 정민 씨가 꿈꿔온 그들만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정민 씨는 임실에 와서 악기 대신 목공 장비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힘을 더 받겠죠? 오늘은 의진 씨 소원 성취하는 날. 자기야, 아! 이거 이제 잘게. 만들었어? 어. 한번 잡아줘. 의진 씨 요술 램프 지인이는 새신랑 정민 씨. 며칠 전부터 싱크대 옆에 선반을 달아달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네. 괜찮다. 올릴 때는 쭉 그냥 끌어올리면 돼. 달라는데 역시. 맞아. 응, 너무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이렇게 소소한 것도 좋아해줘서 행복하네요. 너무 예뻐요. 농막하우스의 램프 요정 정민 씨를 위한 보답이 필요한 시간. 이럴 때 의진 씨는 텃밭으로 달려갑니다. 케일이랑 겨. 옆에 큰 숨만 따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키워서 먹어야 되는데 맛보고 싶어서 조금만 미안해. 조금만 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신선해요. 아삭아삭한 소리 좋지 않으세요? 소리까지 얹어낸 텃밭표 피자 한 판. 이렇게 신선한 피자 먹어본 사람 있나요? 이제 오븐이 맛있게 구워주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네. 오븐이 있을까라고 상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하시죠? 장롱만큼 신기한 오븐에서는 피자가 익어가고 오일 파스타의 활용 점정은 두루비 찍습니다. 이 계절 농막하우스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작은 숲 텃밭 한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랍니다. 내가 길러 차려 먹는 밥상을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맛있어. 정민 씨는 그냥 다 좋은가 봐요. 좋아요. 이렇게 직접 수확한 걸로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일단 의진이랑 같이 있어 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두 사람이 써내려가고 싶은 동화의 마지막 페이지.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한 건 저뿐인가요?